권력 분립. 자, 권력 분립인데 이 권력 분립을 당연히 권력 분립의 목적은 선생님이 얘기했죠.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에요. 그러면 권력 분립이 뭐냐?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나누는 거다. 국가기관에 권력 있는 기관을 나누는 거야. 정치 권력 나눠 분리시키는 거죠. 그건 기본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력 분립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과 시각이 있어요. 근데 시대의 순서에 사실 로크가 더 형입니다. 로크가 더 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몽테스키외가 있고. 자, 한 분은 영국 분이고 한 분은 프랑스 분입니다. 자, 로크는 이권 분립을 얘기했죠. 이권 분립을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권 분립에 뭐가 있냐? 입법권하고 그 다음에 집행권이 있어요. 사법권은 그냥 집행권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집행권 또는 여기에다가 뭐 동맹권, 외교권이라고 이제 넣기도 하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하지만 뭐가 우위다? 입법권이 우위다. 그래서 의회는 의회주의, 의회주의, 의회중심주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서 발전한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입헌 군주제, 군주제 연결시킬 수 있으면 돼요. 로크, 이권분립, 의회중심주의, 의회우위, 의회우위 뭐 여기까지 써드릴게요. 우위. 그 다음에 입헌 군주제. 그래서 배경은 뭐다? 명예혁명 배경으로. 그 당시에 배경적인 시대적 상황이 명예혁명 그 당시란 얘기입니다. 근데 로크는 뭘 중시했냐면요. 이제 여기서 뭐 뒤에 나온 자연권 얘기 나오는데 그 자연권이 뭐냐? 자연으로부터 받은 권리인데 가장 중요한 걸 뭘로 봤냐? 이분은 재산권으로 봤어요. 재산권. 그래서 재산권을 중시했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다? 권력 분립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선 입법권을 반드시 의회가 가져오고 그에 의해서 통치되는 입헌주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이해하시면 돼요. 잘하죠. 다 똑같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에게 다음 시간에는 사회계약설로 또 감동을 드릴게요. 두근두근 여러분. 벌써부터 심장이 떨리네요. 두근두근. 가슴이 도균도균. 비웃지 마시고, 가슴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 저만 보면 가슴이 도균도균 한다고. 자, 그 다음에, 몽테스키외. 몇 권 분립이에요? 3권 분립입니다. 3권! 3권 분립이에요. 3권 분립. 그러면 이게 이제 최근, 이제 더 훗날의 분으로서 좀 더. 자, 이분은 뭘 중시하냐? 자유를 중시해요. 자유. 재산을 중시한 자유. 어떻게 하면 이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을까? 보장할 수 있을까? 이 자유에 대해서. 이분은 프랑스 혁명 당시 어떤 배경.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3권 분립은 당연히 입법권. 그다음에 행정권, 뭐 집행권, 그다음에 사법권.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럼 이렇게 권력 분립을 잘 한 게 바로 뭐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잘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운영을 잘한 게 바로 미국의 대통령제아니에요. 올해 대통령 선거가 끝났죠? 뒤에 또 미국의 특별한 대통령 선거의 어떤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예, 미국의 대통령. 대통령은 행정부, 또 의회 있고 사법부, 법원. 이렇게 딱 분리를 확실하게 해놔야지 힘을 못 쓴단 말이에요. 그죠? 힘을 못 써. 그래야지만이 뭘 보장할 수 있다?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자유. 자유를 보장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몽테스키외 3권 분립이고 로크의 2권 분립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또 뒤에 나오는 내용과 좀 연결시켜서 2권 분립의 의미. 그죠? 의회, 입헌군주제, 대통령 딱 분리해놓은 거구나. 그러면 뒤에 가서 정부 형태 가서 입헌군주제 기틀을 한 의원 내각제는 어떤 모습이겠구나. 당연히 입헌 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의원 내각제는 뭐가 위에 있겠어요? 의회가 위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은 딱딱 떨어져 있는 거죠. 대통령제는 각각이 분리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